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 수요일 메이플 스토리 1번 네,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드디어 이제 은손이 나왔습니다. 네, 은손이 한번 더 나왔고요. 자, 이거 보셨으면 일단 오늘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이 토벤머리 용사. 자, 요게 진짜 아주 재밌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의 아이템 데미지 스킨. 야, 저 이거 빨리 먹고 싶어, 이거.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창배, 루커마, 포포리, 거공, 이렇게 뭐 다 있어요. 예, 체력이 다 있는데, 이건 진짜 못 참죠. 이 체력 사냥꾼으로서. 이 데미지 스킨을 끼고 해야 체력 뜬다면서 호들갑 탄다고. 아니, 어떻게 알았지? 벌써 방송 다 봤네. 네. 오늘 경험치 쿠폰 줬죠? 아, 그리고, 오, 선택 어센틱 심볼 10개도 주고요. 와, 카르마 거만도 주고요. 토벤머린 전설이다, 여기다. 요것도 토벤머리가 이 자식 미쳤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이 자식 지금 풀치르게 제네방 다 해버리고, 모든 부위 36%였나 봐요, 여러분. 한벌 옷을 끼고 있습니다. 아주 건방집니다, 이거. 카루타를 안 끼고 있어, 이거. 상하이를 한벌 옷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야, 씨. 아니, 그냥 건방진 녀석이야, 건방진 녀석이야. 그 다음에 오늘은 또 플렉스 해야죠. 은손 세트 우리 신나미부터 갑니다. 원래 금손만 나오는데, 은손이 이번에 또 방탄소년단 우리 진 형님이 또 목소리 덕에 또 새롭게 나왔죠. 자, 일단은 이제 바로 충전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 요번에 그리고 서든어택 상금이, 서든어택 저번에 나갔던 서든어택 상금이 드디어 또 들어왔어요. 자, 은손 한번 플렉스 가보자, 여러분들. 자, 일단은 20만원 충전 바로 했고요. 자, 이번에 나온 템들 한번 볼까요? 오, 일단 은손 에어 쿠폰. 은손 에어 쿠폰 한번 볼까? 오, 요게 바로 매화에요. 오, 매화에요. 이렇게 있고요. 검은색으로 한번 볼까? 야, 뭐야! 오, 아니, 검은색 개 이쁜데? 자, 오, 매화에요.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야, 일단 매화에요. 다른 색깔도 좀 봅시다. 노란색. 이거는 탈색 되네. 초록색 하니까. 오, 파랑색, 보라색, 갈색. 그다음 방울꽃이에요. 방울꽃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야, 이것도 귀여운데? 오, 야, 방울꽃도 뭔가 귀여운데? 자, 다음 이제 셀레나 헤어. 야, 요번에는, 야, 꽝이 없다. 다음, 라로즈 헤어. 요것도 머리가 여러분이 약간 반짝반짝 빛나요. 뭐, 마라벨 마냥 막 반짝반짝 빛나. 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페어리 헤어. 오, 페어리 헤어도 뭔가 마라벨 느낌 난다. 오, 야, 이거 선택이라고? 랜덤 아니야? 와, 쉣. 와, 나 지금 나 매화랑 페어리.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아니,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로얄에서 잠로얄로 나온 요거랑 너무 잘 어울리네. 진짜 화이트 이어 마이크 요거랑 이제 블랙 이어 마이크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와, 개 이쁘네, 그냥. 자, 그리고 성형도 금손 나왔죠, 금손. 자, 묽게 스며든 얼굴. 청명 얼굴. 다이아 얼굴. 장난꾸러기야, 장난꾸러기 얼굴 뭐야? 볼메 얼굴. 야, 근데 차루씨가, 나 차루씨가 제일 이쁜 것 같은데? 다이아가 그나마 좀 약간 차루씨 느낌 난다. 성형외과 한번 살짝 봤고요. 자, 이제 의상 차례입니다. 의상 첫 번째, 별의 아이 세트. 뿅, 오! 점프. 공격 모션은 따로 없네요. 별의 아이 세트, 오, 이거 약간 제로 잘 어울 것 같은데? 아, 근데 클라스는 또 금봉 코디가 있다 보니까, 아, 또 고민되네. 다음, 그리고 곰곰 리본 세트. 야,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이거는. 곰곰은, 일단 유저들이 좀 좋아하는 게 맨발 말고 양말, 이렇게 약간 좀 긴 양말 좋아하거든요. 이게 메이플이랑 핏이 좀 잘 맞아갖고. 아, 그리고 이게 무기가 되게 귀엽네. 야, 그 곰인형 이거 안고 있는 거 귀엽네. 아, 모자가 뚫려있다고, 뒤에가? 아, 그렇네. 뒤에 디테일이네, 이거. 자, 다음, 그리고 북치는 토끼 세트. 오, 야, 요것도 귀엽다. 이거는 모자가 되게 이쁜데? 요렇게 약간 작게 얹어 쓰는 모자가 메이플 또 인기가 오지게 많아요. 마레벨 2기 모자에 포니 세트이죠, 포니 세트. 오, 지금 옆에 마침 자석배 또 세트 그거네, 포니 세트네. 곰돌이 옷이 몸이 이상하게 움직인다고요? 뭐야! 야, 무서워! 아, 지금 뭐였다. 이해했어. 저는 고쳐줄 것 같고. 다음에 장난감 나라의 악동 세트. 오, 이 무기가 뭐죠? 룬스타 컴팩트? 애착 인형. 야, 바람개비다, 위에. 바람개비 움직일 때마다 바람개비 움직이고, 뒤에 약간 애착 인형이 너무 귀여워요. 이 자식이 계속 들러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펫들 한번 보자, 펫. 깔초 바니 펫 패키지. 귀엽네, 귀 약간 토끼네, 토끼. 그리고 으스스냥. 으스스냥. 자, 다음 이제, 오, 이 참새 뭐야? 참새 이름 봐. 비비99누누. 참새 너무 귀여운데?
야 진짜 이거 펫 외형 변경권 안 내주냐? 아 내줄 때 됐는데? 외형 변경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원경님 빨리 좀 내주세요. 지금 못 참습니다. 자 일단은 신나미한테는 일단 곰범 리본 세트 요거 일단 구매해주고요. 바로 프레스가 그냥 푹 치는 토끼 세트 구매해주고요. 자, 장난감 나래 악동 세트 일단은 구매해주고요. 좋습니다. 일단 다 사. 다 사버려. 그리고 헤어 쿠폰. 아니 헤어 쿠폰이 아 나 이거 이제 뭐 사지 이거? 방울꽃도 이렇게 하니까 뭔가 마녀같고 귀여워. 아 매화도 이쁘고 페어리도 이쁜데 아 고민되네. 방울꽃 지금 딱 이 코디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자 이거는 하늘을 맡겨야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머리가 나중에 마라벨 이런 것 때문에 헤어칸 또 남겨둬야 돼. 고민 중이야. 그래서 매화냐 페어리냐. 근데 매화랑 비슷한 헤어류가 지금 있죠. 하리화랑 좀 비슷한 것 같아. 하리화 아 신상 한번 맞춰줘야 되긴 한데 그쵸. 자 그러면 곰곰이야. 곰곰부터 한번 입혀보자. 잠깐 꼬맹이부터 볼게요. 시아등 한번 볼까? 시아등? 오호호호호 귀엽네. 버블리에요. 버블리어 안 쓰던 게 드디어 이제 활용할 수 있나? 방금 원래 입혔던 거에다가 한번 입혀보자. 자 헤어 그러면은 오! 야 요렇게 하고 헤어 개 이쁜데?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매화냐 페어리냐 이거 어떻게 하냐? 페어리가 약간 좀 더 귀티나는 그런 게 좀 있네. 파갈 존예라고요? 일단 구매하겠습니다. 파갈은 없고요. 자 거의 검갈이 대부분이네요. 검갈 아니면 검주? 초보? 초보 50 초보가 오! 야 초보 색깔도 괜찮은데? 어? 야 검갈도 개 이쁜데 여러분 50 반반? 오? 검주도 예쁜데 잠깐만 이거 아니 일단 검은색이랑 섞어놓은 그냥 50대 50 계열이 그냥 다 이뻐 이거. 아 나 모르겠다고 그냥 다 바로 끼 가버려. 오 좋아 아니 좋은데 코디? 야 이번 은소는 요 헤어 하나로도 만족이다. 아니 좋네. 아직 안 나온 은손 의상이 무려 16개? 미쳤다. 제로도 한번 싹 보러 가볼까? 자 우리 제로도 한번 뭐 입혀주긴 줘야 되는데 근데 원래 제로는 고정 코디가 있거든요. 요 코디가 있어서 요것보다 더 멋있지 않은 이상 껴줄 이유가 없긴 해. 별이 아이 세트 일단 남캐. 자 그리고 역캐. 모자가 진짜 이쁘네. 이거 모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뭔가 무기가 근데 이 부부젤라 일단은 요거 말고 이 껴놓을 무기가 좀 없나? 아 연합사령관 윙소드? 아 그 마침 윙소드가 있지 내가. 오 그러면 함보롯을 어떻게 할까? 오 함보롯 고민되는데 이러면? 아 함보롯이 좀 괜찮은 게 없나?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일단 곰곰 리본 치는 토끼 세트 반남감 나라. 제로 원래 이제 어둠의 다크 코디를 안 하는데 어둠의 다크 코디를 좀 가야겠다. 물개 스며든 얼굴. 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러면? 이렇게 하면 둘 다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이거는 골랐다. 물개 스며든 빨간색 일단 한번 딱 해주고. 오 야 좋다. 아니 갑자기 제로 또 키우고 싶어지는데 이러? 역시 메이플은 코디인가? 보자. 오 뭐야 장발. 오 야 딱 요런게 악당인데? 요런게 다 악당인데? 데몬 어벤져 같은 데벤져네 진짜. 방울꽃 셀렉트 이번엔 뭐 나왔네. 또 프리즘이 다 깔끔하긴 하네요. 근데 아 이건 다크머리 좀 약간 존버하자. 약간 존버하자. 가자 후행. 아 근데 후행이는 지금 저번에 나온 은손 금손이 이미 다 세트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어우 야 잘 어울리긴 한다. 아니 나 꼬맹눈이라. 나 꼬맹눈 너무 안 어울리. 다이아눈에 동백 한번 넣어볼까요? 오! 눈이 바뀌니까 좀 초롱초롱해지면서 이게 또 아 근데 동백은 후영이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 방울꽃 개 귀여운데? 모자 뒤에 도트 튀어나오는 거 불편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까치머리 나 방울꽃으로 간다. 어! 어! 주초 80! 야 12.88 뭐야? 개라졌는데? 잠깐만 주초! 바로 왔습니다. 자 귀여운 얼굴에 살벌한 데미지 좋습니다. 뭐야 청룡 얼굴. 뭐야 청룡 얼굴도 귀여운데? 야 이게 뭐 만화 주인공 같냐? 난 청룡 할래. 야 청룡 개 이쁘다. 대충 생긴 얼굴아 고생 많았다. 대충 생긴 얼굴아 제약자님 미안합니다. 청룡 가자! 배신. 오 청룡 좋아. 완벽합니다. 이게 레전드네. 오케이 다음관 이대로 간다. 이번 코디 컨셉은 신나미와 호잉이가 성장을 했어요. 제로는 신발이 팔려가지고 이제 물기 스며든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제라 미안하다. 어 제라 나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신발 맞춰줄게. 걱정하지마. 어? 꼭 맞춰줄게. 케이 약속한다. 우리 금손 은손 제작자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감사 인사와 박수를 드립니다. 좋아요. 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에 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이런 또 룩덕 또 코디거든요. 딱 이쁜 건 또 보면은 행복하다고. 거공은 안 사시냐고요? 거공 판매자분이신가요? 자 오늘 거공 구매할 돈으로 이제 코디를 좀 구매를 해버렸고요. 아 너무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어. 거공 판매했던 사람인데 거공도 좀 시세보다 싸게 드릴까 해서 물어봤어요. 에? 거공을 또 두셨어요 형님?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체력을 잘 드시지? 저분이 진짜 체력이 슬픈 아닌가? 야 급하게 맞춰서 뭐하냐 얘들아. 지금 보스 다 잡는데. 자 여러분들은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내 고군이랑 이런 것도 한 거지. 너무 터져서 지금 사실 저번에 상금 그런 것도 다 썼으니까. 아니면 이제 뭐 공겜 룰렛 돌려야지 여러분. 고군값 이제 거의 야 왜 무슨 룰렛 저런 룰렛 아니야. 지금 치르면 인심이... 야 왜 빨간 글씨로 써? 무섭게. 아 근데 이제 거공은 그냥 달기만 하면 딱 끼면 되긴 하거든. 야 나 이거 맞추면 여기 어웨이크링보다 이게 얼마나 오르는 거야 거공. 야 이게 개사기다 이거 진짜. 가자 여러분 집채로 오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성공기원. 아 일단 돌아왔고요. 자, 고공 다시 한번 되살려봤고요. 도전 가보겠습니다. 고공아 힘내줘라. 이번에 다섯 번째 고공입니다. 이번이 17성 왔습니다. 터졌다. 아 진짜 개빨리 왔는데. 아 씨발 180만원 입은 것. 아 근데 아 그냥 좀 성공 좀 해주지. 호영 지금 견제 존나 때리고 있어서 이거 22성 가기 전에 계속 다 터지네. 버스크 돌아가자. 오늘 나올 거야 여러분. 충분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마운비숍 버프 구합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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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라 자꾸 됐어. 오, 힘 조절 완료. 조금 붙고 가자. 야 아니 목걸이를 아니 하늘은 이상한 목걸이를 갖고 왔네 씨바. 아 모르겠다 안 나왔어. 20% 탭이 안 나왔어.